여러분의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외로움이에요. 아~ 고독감. 맞아요. 오죽하면 밖에 그 누구 없어 이런 소리가 나왔겠어요. 그럼. 이렇게 외롭고 쓸쓸할 때 옆에 누가 있어야 되지. 이게 그렇잖아도 식어가는 이제 나이인데 누가 옆에 있어야 따뜻해지고. 맞아요. 원주 언니. 원주 언니 내 말 잘 들어. 딴 사람 얘기 다 사기꾼이니까 듣지 말고 경험한 사람 얘기 들어. 내가 이제 그 그러다가 이제 그 내가 이제 그 내 안에 그 15년 동안 그 병치료다가 이제 갔잖아요. 네. 그러다가 지금 술로 이렇게 폐인처럼 지내다가 지금 내 아내를 만났잖아. 그렇죠. 좋은 게 나만 좋은 게 아니야. 내가 아들, 딸 둘을 뒀는데 걔들이 둘씩 또 손주들을 낳았어요. 외손자가 둘, 친손자가 둘인데 애비가 혼자 지금 술 먹고 옛날처럼 살았어봐. 애들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애비 생각하느라고 걔들 멍에를 내 새로 얻은 마누라가 다 걷어준 거야. 나보다도. 그리고 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손잡아주고 끼어안아주고 등어리 긁어주고 파스 붙여주고 어? 이게 얼마나 좋아. 이게 보면 하나서부터 열까지 아주 다 좋아. 그리고 네, 하루하루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 나는 책 볼 때 옆에서 저 말씀을 지금 동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저도 15년 사별한 지 15년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혼자 싶어요. 그 나중에 만나요. 이게 이제 고독의 치료제가 바로 어울림하고 합독이라고 그래요. 합독이라는 건 그 홀로 있는 게 독인데 합독이라는 건 이제 함께 있어야 된다 이러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엔돌핀의 4,000배나 돼서 우리 암세포를 잡아먹고 나를 건강하게 해주는 게 다이돌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이돌핀이 나올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제 감동받을 때하고 사랑할 때거든요. 근데 이제 홀로 있는 사람들을 대개 보면 이제 의학계에서 이야기가 노년에 남자는 14년, 여성은 20년간 병자로 산다 이거예요. 근데 병자로 살지 않으려면은 사랑하는 수밖에 없다.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 사랑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사랑하고 싶죠. 사랑하고 싶은데 이게 홀로 계속 있으면은요 그런 계기가 이렇게 될 듯하다가 꼭 깨지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겁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때는 겁을 먹지 마라. 그럼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제가 겁을 왜 먹어요? 저는요. 네, 제가 한 말씀 저는 사실은 이게 아침마당에 스포츠나 올림픽 관련돼서만 나왔었는데 황혼에 대해서 이렇게 황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라니까 아까 윤문실 선생님께서 외로움 관련돼서 고독. 말씀을 하고 고독하다. 외로움이 이제 짓다 보니까 저도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괴로운데 근데 옆에 여자 있는 게 더 괴롭더라고요. 아, 왜요? 그렇죠. 아니 이제 우리가 이제 운동하면서 이제 그